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중급 이론인데요. 주택법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제13편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률이 13개 법률로 구성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법률이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출제가 좀 적게가 됩니다. 예, 그러나 작년 출제를 보면은 주택법이 8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8문제, 건축법 7문제, 예, 요세 가지 법률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문제 나고요. 나머지 법률들은 전부 다두 문제에서 한 문제. 특히 이제 도초법이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그만큼 집중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공부가 필요하지만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도 그렇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있어도 그렇게 극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개 법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나머지 법률도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들어갑니다. 상대평가라는 거는 절대평가는 일단 과락 없이 40점 과락 없이 60점이 넘으면은 누구든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라는 거는 과락을 정해놓고 합격 예정수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한 1000명 정도를 정했다. 근데 응시자가 한 2만 명이 응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보다도 이렇게 점수가 많은 사람이 1000명을 응시자 수가 만약에 만 명이다 말이죠. 거기서 2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아니, 2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약만명 정도가 합격 예정이 돼요. 예, 그러면, 그만 명이라도 안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 뽑기 때문에 또다시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남보다도 점수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점수가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 80점이에요, 80점. 예, 근데 내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85점, 뭐, 87점, 이런 식으로, 많게 돼버리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라는 거는 일단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는 것이 합격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보다도 더, 한 문제 더 맞춘다. 그런 경쟁 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아시고요. 내가 남보다도 훨씬 더 점수가 좀 많이 획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요. 2차 과목은 상대평가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어떤 상대평가에 대한 전략도 이 시간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출제를 보면은 작년이 좀 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이 아니 그 올해가 쉬웠어요. 올해가 올해라는 거는 23회죠. 23회가 이제 쉬웠는데 22회가 쉬웠는데 23회 저기 이제 여태까지 시험에 작년의 기준을 보면요. 작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21회 시험이. 근데 22회 시험이 이제 너무, 21회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2회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다 됐어요. 1차나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이 1차 합격하고 동차 합격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보면은 재수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작년에 올해 이제 시험에 합격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23회 시험은 바로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여러분들이 좀 7점, 6점 이렇게 맞아도 안심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예, 이르렀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 남보다도 더 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예,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의지 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예, 바로 우리 이제 시험에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이제 세 가지 법률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예, 그 목차를 보면은 예, 주택법이 나옵니다. 그럼 주택법은 먼저 총설이 나오잖아요. 예, 총설에서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이바지하는 것. 예,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라는 예, 용어가 나오는데 그 주택은 예, 우리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한 번 더 학습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주택은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뭐가 있습니까? 공동이 있죠. 예, 단독은요. 단독은 단독주택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에서는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연립주택이 있고 예, 다세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건축법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 건축법에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그러면은 이 분류는 주택법상의 분류이기 때문에 공간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택의 분류에서는. 또 기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기숙사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준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따로 이거는 따로 주택이 아니지만은 준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예, 절대 3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4계층이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럼 다중은 3계층 이하지만은 바닥 면적에 합계. 예,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런 바닥 면적에 예, 합계. 저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강의할 때 제가 바합이라고 줄이겠습니다. 바합. 예, 글자가 많이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요. 예, 바닥 면적 합계, 바합이라고 하죠. 바합. 바닥 면적 합계가 요거는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이거는 독립된 예, 우리가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즉 취사 시설이 없는 형태죠. 예. 이거는 취사 예, 시설이 갖추지 않았다. 그다음에 다가구는요.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다 같이 3계층 이하예요.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다가구가 적어도 19세대를 초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단독은요, 이 단독, 다중, 다가구 가지고 공동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아파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이상인 주택이죠. 연립은 이제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다 같이 뭡니까? 4계층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다세도 똑같아요. 예,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서는 층수는 다 같이 예, 4계층 이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를 물어봤을 때, 요거는 660제곱미터 초과됩니다. 초과. 그런데 요거는 다세대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연립은 예, 4계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인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 예, 이제 연립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초연하게 삽니다. 예, 초과의 초자를 따고 연립의 연자를 따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에 사신 분들은 초연하게 산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초과면 하나는 이하죠. 예, 이하니까. 예, 그 다음에는 뭐다? 이다. 예, 초연이다. 이렇게, 초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은 항상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그 점을 예,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주택의 개념이 나와요.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가, 이거는 오다가 예, 노기를 띕니다. 사람들이 화를 날 수도 있죠. 예, 오다가 노기를 띌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그럼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인데, 이게 과거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나오죠. 예,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준주택이다. 그럼 준주택도 부속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항상. 주택이라는 거는 하늘 공간에, 지상 공간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나 준주택은 그 속에 부속토지가 포함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으로 갑니다. 예, 우리가 국민주택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국지주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지방공사,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거다. 하나는. 또 하나는, 예, 재정과, 이 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입니다.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가지고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 국민주택이냐? 아닙니다. 이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말이 엔드 플러스. 예. 국지주지가 건설했다, 재정이나 기금을 가지고 건설 또는 개량을 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치야 돼요. 그게 뭐냐, 85 이하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85 이하인데,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이걸 갖다가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요거를 부를 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예,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민주택의 개념은 항상 뭐가 들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85라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예, 주거 전용 면적은 단독과 공동이 이제 다 다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예, 내부선입니다. 내부선. 중심선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 면적은 중심선이지요. 근데 여기는 내부선, 안목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 이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예,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민주택의 개념은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은 국민주택이고, 예,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가지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의 규모로 지었다, 그것도 뭐다?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 국민주택은 11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우리가 23회를 대비하다 보니까, 11회는 요 갈로 속에 이제, 갈로 속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85하고, 그 다음에 100, 예, 요거 85, 100. 이 두 가지 갈로를 집어넣어가지고, 11회 시험에는, 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회 시험에는 요 100을 집어넣는 문제, 100, 예. 수도권이 아니고 읍면 지역은 얼마냐, 100을 이제 갈로 속에 집어넣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2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요 국민주택의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민영주택은 17회 시험에 나왔어요. 민영주택은.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민영이다 말이죠. 그래서 민영과 국민주택은 서로가 뭐다? 예.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서로 상반된다 보시죠. 상반. 예, 서로 반대다, 반대.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다 이거죠.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임대부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그 임대주택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를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로서, 이게 토지는 빌린다는 거예요. 토지는 빌리고, 이제 그 시행자로부터, 시행자가 토지는 이제 토지는
이제 나중에 빌리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분양 받는 사람이 시행자 소속이, 시행자의 어떤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분양 받는 사람은 토지를 빌리잖아요. 빌리는 입장이니까 임대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은 분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이죠. 말 속에 답이 있다. 토지는 누구 거냐 이거죠. 토지 소유권자가 누구 거냐? 시행자 겁니다. 예, 이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예요, 시행자. 그럼 주택만 분양받으니까 주택의 소유권은 분양받는 사람, 주택의 소유권은 수분양자라고 해요, 우리가. 받을 숫자, 예? 분양을 받는 사람은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수분양자. 그래서 소유권은, 예, 주택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빌리는 입장이잖아요. 토지는 빌리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예,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예, 그럼 나는 이제 주택만 분양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택만 분양받으니까 이 주택을 팔고 사고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 분양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팔고 사고 할 때는, 예, 항상 뭡니까? 주택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택만. 예, 그걸 인수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은 늘 뭐만 내면 돼요. 자동적으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승계. 예, 자동 승계가 되니까 토지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토지는 적어도 장기간 한 40년 빌린다 보시면 돼요. 40년. 예. 물론 이제 한번 이렇게 연장해서 또 40년을 해서 80년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토지 임대부 분양도 뒤에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 요거는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분양자께 아니잖아요. 시행자가 가지는 거니까 토지는 임대를 하는 거니까 임대를 내는 것이고 주택만 마는 거다, 분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게 말이죠.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두 개로, 두 가지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이제 30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네, 30 이상. 근데 이제 30 미만이 될 때는 행위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이 자체가 구분된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나 다시 이거를 쪼갠다는 거는 아파트 평수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보통 70평, 80평, 60평, 이렇게 큰 평수가 말이죠. 평수가 큰 아파트는 이거를 다시, 예, 이거를 쪼개가지고, 예, 이걸 쪼개서 임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이게 임대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통으로 만약에 60평, 70평짜리를, 전체를 갖다가 임대를 냈더니 임대가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좀 쪼개서 색탈을 정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구분 공간에 대해서 그것만 내가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건설회사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걸 목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짓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제 짓는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또 행위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 이제 건설되는 공동주택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행위 허가입니다.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행위 허가 신고는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행위 허가 신고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별도의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경우에 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게끔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예, 주택법에도 이게 나오겠지만 주택법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행여가 신고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뭡니까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 아무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 중에서요 각각의 구분된 공간을 보자는 거예요. 예,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이거를 필수적으로 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욕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엌이 들어가야 되겠죠. 부엌. 그다음에 현관이 들어가요. 현관. 그런데 여기는 욕실, 부엌까지는 가요. 욕실과 예, 부엌이 가는데 이거는 구분 출입문이 있어요. 구분 출입문. 그죠? 예, 구분 출입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분 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예, 그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부엌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어? 그다음에 현관이죠. 여기는 구분 출입문이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분된 공간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경계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벽. 구분된 공간에 적어도 뭡니까? 에,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연결문. 에, 이거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고요. 연결문도 에, 또는 연결문이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 신고일 때는 이게 없어요. 예, 이런 경계벽이나 연결문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 대신 이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구분 출입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예, 요거는, 이제 세대수, 예,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입니다. 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예, 공동주택의 세대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의, 예,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죠. 예, 전체 세대수의 예,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럼 이하가 돼. 예? 초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하죠. 예. 그 다음에 구분된 공간은 전체의 예, 그 면 주거 전용 면적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또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또 3분의 1 이하다. 넘으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뭡니까? 주택을 포함을 해서 이거는 2세대 이하가 되는 2세대 이하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에 대해서는요. 세대수 대신은 세대수는 세대수 전체는 그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이내죠. 10분의 1 이하고 동별 여기다가 이제 동별 그 동별 세대수에는 동별 세대수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3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이런 조건이 또 필요하죠.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다 필수입니다.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가 또 들어갔냐면은 어떤 구조, 피난, 소방, 화재, 피난 구조, 피난 안전, 이런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예,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건설이 이미 됐기 때문에 요런 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뉘앙스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업객 승인 받는 거는 규모가 크잖아요, 일단은. 예, 30세대 이상이니까 규모가 큰데, 그 나머지는 허가 받는 거거든요. 허가 받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 공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요거는, 예, 현관이라는 명칭이 붙고요. 요거는 구분 출입문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경계문이나 연결문이 요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 구분된 공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인데, 예, 요거는, 예, 전체가 10분의 1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동별이 3분의 1 이하입니다.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구분된 공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붙은 게, 이거는 구조, 소방, 화재, 피난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업객 승인을 받는 기준에 따라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은 행위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출제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기억을. 그리고 이제 10분 넘어갑니다. 그 5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회, 14회, 22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도시형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죠.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우고 이것도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그 실무에도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 그죠? 그 관계 법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또 조금 더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에도 출제가 많이 돼요. 요거. 그래서 한번 해놔 놓으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기억을 해놔 놓으면은 예,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으로 갑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공동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의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왜 도시 지역이니까 그죠? 예,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네, 도시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죠. 그리고 뭐다? 예, 이거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해당돼야 됩니다.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유형을 보자마자 유형이 종류잖아요. 그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원룸형.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다세대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단지 형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 홀로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된 게 아니라 단지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연립주택이 단지 형태로 돼 있다. 예? 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형태로 돼 있다. 단지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원룸형 주택이 또 있어요. 그죠? 방 한 개짜리.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은요, 적어도 5계층까지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5계층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예, 반드시, 이거는 건축위원회에,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반드시 거치면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5계층까지를 하고 싶은데, 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만이 5계층까지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요. 예, 원룸형 주택은 방이 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아, 주거전용 면적이 나오죠? 주거전용 면적이 예,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예, 원룸형은. 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뭐 국민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예, 이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하인데 예, 이 원룸형 방 한 개짜리라도 밑에 너무 작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요. 예, 하한선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4 이상 뭐 15 이상 이런 게 없고 상한선만 있어요. 상한선만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예, 그다음에 욕실과 예, 부엌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세 번째가 말이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예,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하나의 공간. 그럴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포함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데 예,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하층을 두지 아니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그 조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자 이건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다시 물론 하겠지만은 도시형 생활 주택이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동주택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공동주택은 예,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이 단정 다세대나 단지 연립은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원룸형은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요게 예, 완화되고 있단 말이죠. 완화. 예,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한 세대당 한 대꼴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 그때 가서, 요거 조금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설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때가 지금 이야기 해봤자, 한 번 더 가서 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다른 공동주택은 한 세대당 한 대꼴로 확보해야 되지만은, 원룸주택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완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완화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설치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설치 제한을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같은 건물 안에 지금 이 같은 건물이죠. 같은 건물인데 한쪽은 도시형으로 지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는데 한쪽은 뭐다?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도시형으로 안 짓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형하고 일반 주택이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규정에는 같은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같은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도시형이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 부분이 단지형 다세대와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 부분이. 그럼 이거랑 만약에 이 나머지 주택이 원룸형으로 지었다 합시다. 원룸형으로.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 또는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을 한 건물 안에 건설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다 이제 영원히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설치 전에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요게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이 예외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형은 이제 세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예외에서는 원룸형에 대해서는 원룸형 단정 다세대나 단정 열립은 놔두고 원룸형하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택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반이 얼마냐? 85 주거전용 면적 85 초과되는 주택을 한 세대를 짓는단 말이에요. 한 세대만 원룸형하고 85 초과되는 주택을 한 세대를 일반주택으로 이거는 같은 건물 안에 설치가 가능해. 요것만 한 개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준주거지역이나 무슨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은 땅값이 좀 비싼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는 또 한 세대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어느 한쪽이 만약에 원룸형으로 짓고, 자, 그럼 나머지가 예, 일반주택이잖아요. 그럼 일반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전용 면적이 85 초과되는 예, 그런 주택이란 말이죠. 예, 여기 일반주택인데, 요거는 한 세대를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요거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원룸형을 예, 여기서 원룸형을 갖다가 밑에 한 뭐 20개 정도를 짓고 위에는 85 초과되는 주택을 5개를 지었다 이겁니다. 요거는 20개, 위에 거는 5세대를 지었다 하더라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같은 건물 안에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같은 건물 안에 도시형과 일반주택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지만 원룸형, 도시형이라도 원룸형은 85 초과되는 일반주택을 한 세대에 한해서 같은 건물 안에 설치가 가능한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에 대해서 세대수 제한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예외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그 뭐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그 주택마다 인공적인 지능을 갖춘 센서가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등불이 이제 꺼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켜졌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그 센서가 달려 가지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에서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그런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고요. 건강 친환경 주택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는요, 신소재를 짓기 때문에요, 그 벽이라든지 이런 데 칠할 때 유독 성이 있는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몸에 이렇게 두드리기라든가 막 이렇게 아토피가 막 이렇게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독성이 아니라 연구를 거듭해서 말이죠. 몸에 해롭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개발해서 이렇게 칠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 그만큼 건강 친화적인 주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이 20회 시험에 나왔는데 20회 이 장수명 주택은 수명이 길 장자, 수명이 긴다 그런 이야기죠. 수명이 길려면은 일단 내구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내구성.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성? 쉽게 이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0배 시험에는 장수명 주택을 갈로를 쳐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내구성과 그리고 그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걸 세 가지를 갈로를 치놓고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갈로를 쳐가지고 시험에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우수한 주택을 말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뭡니까 내구성, 그다음에 가변성, 그다음에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도 장수명 주택이 훨씬 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내구성이라든가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그 하나하나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단지가 있는데요. 주택의 단지에 대해서는 11회, 16회, 21회, 22회, 이렇게 19회, 16, 19, 21회, 18, 22. 이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요걸 다 포함을 해서 주택의 단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택이 물론 들어가죠. 그리고 부대 시설 들어가죠. 그다음에 복리 시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구별한다는 라는 거는 뭐냐면 별개의 단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철도라든지 도로가 중간에 그 단지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어야만이 구분되겠죠. 그래서 구분된다. 주택의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 주택의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뭐다? 철도 아니면은 뭐예요? 그렇죠. 철도 아니면은 예,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철도는 그게 고속철도든 도시철도든 명칭이 무슨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철도는 어떤 철도든지 간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하나 문제가 되는데 이 도로는요, 고속국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국도가 아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 지방도, 이거는 국도고 지방도, 지방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특별시 안에 있는 도로, 광역시 안에 있는 도로, 광역시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그 도의 도로.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전부 다 도로, 여기 예,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도로는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에, 332, 뭐죠? 지방도, 에, 46번 국도, 이런 번호가 있는데, 일반 도로는 번호가 없는 도로예요. 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는 번호가 없는데, 이 도로는, 일반 도로는 일반 국도가 아니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 예? 폭을 본다는 거야. 폭, 너비. 폭을 봐서 20m 이상이 되면은 일반 도로는 이때는 예,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0m 이상이면은 이제 관리 사무소를 두 개를 돌아온 이야기예요. 여기도 단지가 있고 여기도 단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둬야 된다.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 예정 도로. 그럼 실제상의 도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뭡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는 예, 도시 예, 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폭이 예, 8m 이상이에요. 8m 이상만 되더라도 예, 이거는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예, 몇 번 나왔는데 19회 시험에는 요걸로 갈로를 집어넣네요. 19회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군데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남았죠. 네, 글자가 몇 개입니까? 8글자죠. 8글자 정확하죠. 8m 8글자.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인데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글자 수 8글자니까 네, 8m다 이 말이죠. 예. 이상이 되면은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11회와 21회 시험에 나왔는데 부대시설이란 거는 예, 주택에 딸려있는 시설입니다. 예,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의 단지 안에 도로, 건축설비, 예, 각종 뭡니까? 예,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보안등, 대문, 축대, 옹벽,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기타 등등 쭉 부대시설이에요. 근데 그 부대시설에서 여러분들 있죠? 그 박스 안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6번에 보면은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되어 있고요.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게 빨간 색으로 밑줄 쫙 해놓으세요. 원래 제가 강의는요 밑줄 쫙 이렇게 밑줄을 쫙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밑줄만 그어놓고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은 밑줄만 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밑줄 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제는 여러분들도 강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밑줄을 예, 해놓으세요. 예, 그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부대 시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뒤에 나갑니다만은 뒤에 이거는 예, 간선 시설이 됩니다. 간선 시설, 예, 기관 시설과 기관 시설을 연결시키는 간선 시설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대 시설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복리 시설이 18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복리 시설 중에서 여러분들도 또 거기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뭐 근린생활 시설, 뭐 주민운동 경로당, 주민공동 시설 다 들어가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1종과 2종 건생 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는 이 다섯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생시설은 맞는데 이 건생시설을 단지 안에는 설치 못한다 이 말이죠. 뭐를 설치 못한다? 단지 안에 주택의 단지 안에 장의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안 됩니다. 총포 판매소 안 됩니다. 안마시설소 다중생활시설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밑줄 딱 해놓으세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총포 판매소를 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분이 아무리 나쁜 데다가 술까지 엄청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술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먹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야, 총포 판매소 들어가서, 야, 김 사장, 오늘 한 명, 나 오늘 지금 사고 쳐야 될 것 같아. 총 한 자로 줘.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 총포 판매소는, 예, 미안하지만, 예, 단지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이 다섯 가지는 설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지만은, 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다섯 개가 탁 떨어지잖아요. 정확하죠? 예. 다섯 개 탁 떨어지는 거는요, 한 개만 살짝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여러분들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가면은 이제 기반시설이 한 70가지가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예. 뭐, 굉장히 많죠. 공동구, 뭐,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기반시설이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은, 사회에, 말 그대로, 사회나 국가의 기관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예. 그 다음에 간선시설이 이제 19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21회 시험도 나왔어요. 21회.
19회 21회. 그럼 여기는 홀수 나가네. 홀수 19, 21회, 23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인데 이런 지역난방까지 포함을 해서 단지 안에 있는 기관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을 연결시키는 거다.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다만 가스라든지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포함을 합니다. 뭐를 포함한다고요?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기관시설들도 포함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구의 개념이 나오죠. 공구는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공구라는 거는요, 공사 구간의 준말입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덩어리가 너무 큰 게 있어요. 만약에 1000세대, 2000세대 되면요, 이걸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럼 600세대 이상을 단지를 분할하여 시행을 할 때는 공구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공구를 나눠서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공구의 개념은 분할 시행, 적어도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의 분할 시행에 있어서 나오는 용어가 공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구라는 거는 적어도 이제 600세대 이상의 우리가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세대수가 6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을 뭐 하기 위해서 분할하여 사업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공구는 착공 신고와 완공이 되면 이제 사용 검사 받죠. 그러면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구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구간을 공구라고 합니다. 그럼 공구는 적어도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한 개를 분할해서 하는데 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가 넘어야 돼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여기도 물론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겠죠.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될 것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와 공구 간에 요 경계를 둡니다. 경계. 그럼 경계폭은 얼마냐? 적어도 6m 이상의 경계폭을 둬야 돼요. 경계폭을. 그래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구 간에 경계를 6m 이상을 둬가지고 그 자리에 조경을 하거나 무슨 뭐죠? 담장을 치거나 또는 조경을 하거나 어린 놀이터 등에 뭐 복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규정이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경계폭이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6m 이상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회사인데, 우리가 공적인 사업주체도 있어요. 그죠?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를 우리가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별도로. 누가 그렇게 불러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때, 공적인 기관인데, 건설회사가 국가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주공이다. 또는 지방공사다. 이런 사업주체를 공공사업주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주택법에 등록한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도 있지만은 민간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위시해서 조합도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업주체가 있는 반면에 주택조합은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은 나중에 우리가 건설 파트로 가서 다시 한번 강의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택지 나오죠. 공공택지. 드디어 이제, 이번 시간에 또 중요한 게 공공택지 개념인데요. 이 공공택지가 뭐냐면은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공공택지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그 공공사업이 몇 개냐? 10개가 됩니다, 10개. 그래서 공공사업, 공공택지에서
말하는 그 공공사업이죠. 예. 그래서 공공택지는 이런 공공사업이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되죠. 이 공공사업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할 때, 국산 공택, 공도경요. 공도경. 혁신을 하고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익이죠. 공익을 위해서 사람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이 나오는데, 우리가 국민, 저거 보면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각종 이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을 공공사업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는 게 있어요. 공급촉진지구. 요거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경제자유구역, 인천도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전주, 진주, 이런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뭐 세종시를 말하겠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이 뭐냐면은요, 도로라든지 기관시설이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대표적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관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거, 이런 건설, 이런 건설 사업이 바로 뭐다? 공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은 토지수용법을 적용받죠.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이제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이 열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공공사업이 열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게 10회 때 시험에 나왔네요. 10회 때. 그,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제, 어디 가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사업방식도 중요합니다. 사업방식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대개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란 게 있고, 환지 방식이란 게 있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상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국가가. 사들이죠.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환지라는 거는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토지로 교부하는 방법, 교부. 바꿀 한 자, 바꿀 한 자, 땅 짓자. 그래서 이제 환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개발사업은 반드시 수용사용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두 개는 환지방식도 아니 혼용방식도 들어가고 혼용방식이라도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혼용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용사용방식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으로 수용사용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수용사용방식에 따라서 개발할 때만 공공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업이 환지방식, 바꿀 한자, 땅짓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공공택지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공공사업이
10개인데 이 10가지 공공사업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예,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하고 경제자유개발 이 3가지는 반드시 뭡니까? 수용사용방식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른 말이 나오면은 환지방식이라든가 이런 다른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공공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리모델링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